아까 둘인 주주. 방금 한 밥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못했지? 이브야. 이브는 진경제랑 심장약, 아조딜, 이파키틴 이렇게 섞어서 먹고 있어요.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나왔어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서 손에 잡히는 거 막 입고 나왔어요. 운전하고 음악 듣는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호르몬의 장난인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모든 게 평온하고 감사해서 울컥했어요. 혼자 청승맞게. 얼른 미팅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일아트 들렸다가 집에 가려고 해요. 네일아트 받으러 왔어요. 손톱 깔끔하게 자르고 오랜만에 큐티클 정리도 하고 왔더니 너무 좋아요. 우리 진주는 원래 스와드럽 아예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냅뒀었는데 잘 때나 이럴 때는 요즘에는 한 번씩 입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신생아들 콩콩 싸매고 미국에서는 애기들 이제 팔이나 이런 것들 근육 발달에도 좋게 애기들 자유롭게 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의료진의 얘기로는 아무래도 팔이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얼굴도 푹 치고 그래서 모로반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기한테 아주 편안하진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낮에는 스와드럽이나 스와들미 이런 것들은 아예 하지 않고 조리원 나와서부터 그냥 편안하게 두고 애기가 너무 잠을 못 자거나 조금 불편해한다 싶으면 스와드럽을 해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진짜 방귀 끼면 어떡해. 어떡해. 그렇게 우리 진주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건 엄마이니까 엄마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테니까 엄마의 선택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엔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예요. 우리 애기 두피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성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좋다고 해요. 저희는 조리원 나와서부터 속삭이 탁 벗기고 그냥 자유롭게 애기 자게 두고 아주 많이 울지 않는 이상 그냥 애기가 스스로 잘 수 있게 두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귀찮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아이도 잘 때 푹 자고 자기가 이렇게 학습해서 편안하게 푹 잘 수 있게 해야만 아기 컨디션도 좋고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더 나아지는 거라서 아기 스스로 자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엄마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미는 거야? 진주가 진짜 하얘졌어요. 저도 진짜 하얀 편인데 걔가 더 까매 보이는 마법.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진주도 최고. 볼빵빵. 우리 진주는 밤낮을 명확히 구분을 한 것 같은 게 낮에는 진짜 잘 앉아요. 밤에는 진짜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푹 자고 그리고 엄청 돌아다녀요. 스와드럽 할 때는 덜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둘 때는 엄청 돌아다녀요. 자유로운 영혼. 그치, 진지야? 어? 육아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아이 성향에 따라서 엄마가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내 아이에게 맞는 것들을 가장 잘 아니까 선택해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육아이지 않을까요? 그치, 진지야? 아이, 예뻐라. 어, 생존본능이야? 손가락은 안 피면서, 응? 조심, 살이 많이 쪘다고요. 우리 애기 낮에는 엄청 놀고 밤에는 이렇게 세상 모르게 꿀잠이에요. 진짜 기특하고 효녀예요.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밤에 한 번도 칭얼거린 적 없어요. 기적처럼 한국이 16강을 진출하고 첫눈이 내리고 그리고 진주의 첫 손톱을 잘라요. 오늘이 딱 40일차 되는 진주예요. 우리 진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첫 손톱이에요. 진주한테 편지 써놓고 제가 울컥했어요. 편지 내가 썼는데? 아니, 오빠가 이거 쓰고 뭔가 눈물이 났어. 진주, 수능 때 보자. 이번에 디올 베이비에서 구매한 휴대용 유모차가 도착했어요. 사실 도착한 지는 다음날 바로 도착했거든요, 퀵으로. 근데 이제야 언박싱. 국내 4대 들어온 진주 유모차예요.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선물로 주신 베이비뷴 크레들이에요. 선물을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유용하게 사용 중이에요.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보내준 아기띠랑 바운서 액세서리랑 바운서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제 유튜브를 보시고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고 내돈내산 잔뜩 구비해서 임신기간 동안 너무너무 잘 쓰고 출산 후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 중인 드라마 크림이에요. 이거는 선크림인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드라마에서 그냥 제 유튜브 보시고 감사하다고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도 내돈내산해서 너무 잘 사용했던 드라마 마스크팩인데 이것도 보내주셔서 너무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바디 마스크. 임신 기간 동안 배랑 팔뚝 이런 데 너무 잘 사용했었는데 이것도 보내주셔서 덕분에 출산 후 관리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작동 방법 알려주세요. 여기도 디올. 여기를 통해서 애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진주 안녕. 좀 통풍되게? 글쎄요. 통풍되게 하는 거 같은데? 넓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넓게? 그런 거 같은데. 통풍용 넓게? 여기. 여기 당기면 여기를 더 높일 수 있어요. 공간이 더 나와서. 얘를 이렇게 당기면 세울 수 있고, 이렇게 당기면 눕힐 수 있어. 애기 잘 때 눕히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거는 발바지인데 밑에 버튼이 있어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처음 입어봤는데요? 여기다 넣는 거 같아, 옆에. 안전하게. 안전벨트도 완성. 그리고 접어봐 주세요. 이제 차에 탈 거다. 이렇게 당기고 있다. 양쪽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잡는 게 있어서 이렇게. 눈눈 안나 필 거다. 필 거다. 완성. 아 맞다, 안전바. 옆에 이렇게 꼈다. 슝, 완성. 진짜 너무 예쁘다. 색깔이 매장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얼른 날씨 좋아져서 타고 나가고 싶어요. 아마 한 3, 4월쯤에는 나갈 수 있겠죠? 그때는 디럭스를 타겠지만, 디럭스 유모차로는 미마자리를 했어요. 미마자리는 임신했을 때부터 무조건 디럭스는 미마자리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디럭스로 펜디나 디올도 있긴 하지만 저는 임신의 임자도 모를 때부터 디럭스 미마자리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걸로 신을 형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휴대용은 디올. 혼자 너무 잘 놀고 있는 진주예요. 저희도 이제 밥 먹으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떠서 먹였는데 언젠가부터 이브가 약을 잘 안 먹어가지고 어저께 필포킷 같은 거 하나 사서 반죽해가지고 주주표 환을 만들어서 먹였더니 너무 잘 먹더라고요. 주주표 이브 환이에요. 주주환. 여기에 심장약, 진경제, 이파키틴, 아조딜 다 섞여 있어요. 오랜만에 비빔면과 막창.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인스타 감성 인스타도 안 하는데 이렇게 부메랑 이렇게 한 다음에 거꾸로 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시작. 맞아요. 관리가 끝났어요. 피부 관리 받고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친구 병원 잠깐 들려서 수다 떨다가 집에 가기 전에 한의원 잠깐 들렸어요. 잡는 건 어떻게 또? 볼살 토실토실해요. 먹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었어요. 등촌 샤브 칼국수 왔는데 상수 동전 다 먹고 볶음밥 차례예요. 오늘은 7시간 통잠 잤어요.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진주가 엄청 편안한가 보다고 대단하다고 막 칭찬해주셔서 행복한 도치맘이에요. 우리 진주 대단하지 않아요? 덴젤 이모 삼촌들 저 칭찬해주세요. 스시가 먹고 싶어서 남편이랑 급 스시 먹으러 왔어요. 후추랑 막 같이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생에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향을 가지고 한잔해요. 자연산 광어입니다. 한 3일 정도 숙성된 거거든요. 뭐 싼다 드셔보세요. 그럼 딱 만드실 거예요. 네. 이건 밥집에다가 한번 훈연한 거라 향이 아주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이가예요. 심아지입니다. 토끼가위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밥이 조금 큰데. 네. 감사합니다. 안에 연새우랑 성게알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네. 잘 골라야 돼요, 알렉산더는. 이거 아직 인부복에서 벗어나지 못해. 인터넷으로 그냥 샀던 인부복. 이건 에르메스 코트. 귀여운 운동화. 배가 아직 안 되네. 다시 드릴게요. 흰색이 예쁘죠? 응. 나도. 오랜만에 흘러내린 이불이에요. 밥도 싹싹 다 먹고. 아이고. 아이고.